일단 그리고 요거 제가 요좀 궁금하긴 했었잖아. 예전에도 뭐 점술권 저게 뭐냐 했었는데 포인트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포인트가 좀 남아 돌아서 하나 써볼까 싶어요. 어디 썼지? 점술권이? 아, 여기가 아닌가? 일반인가? 이거거든? 300개. 써볼까? 이게 무슨 가차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점술권. 자, 의료복 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있어. 자, 요거네요. 점수를 1회 실행할 수, 잠깐만. 점수를 어디서 하는데? 잠깐만. 점수를 할수 있는 데가 없는데? 점수를 어디서 함? 사기당했어. 지금 안 돼? 나중에 할수 있는 거야? 그 일본 이벤트 거기서? 미리 사놓는 거야? 아, 근데 좀 게임이 이상하다. 지금 쓸수 없고 나중에 이벤트에 열리는 건데 지금부터 팔고 있다? 이거는 정보 격차잖아.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미리 사두겠잖아, 그러면. 게임 이상하게 운영하네? 이거 그럼 일본 사이트를 한번 봐야겠네. 이거 확률을 봐야 이게 해자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잖아. 또 나중에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이득 보면은 좀 그렇지 않나? 최강의 추천 무장 편제래요.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 버렸다. 이렇게 가는구나. 또 UR 들어가고 난리 났구만. 이벤트. 전기개체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가. 점술 이벤트 나본적 있긴 한데. 하나씩 눌러봐야 되나? 전기개체 이벤트. 소토전, 토벌령, 토벌이잖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최신 이벤트? 나 어디서 봤는데? 어디 이벤트인지 아시는 분? 하나씩 눌러볼까, 그냥? 천리엔 그 조조 그거 아니야? 여기다. 점술 보상과 점술 차례 입수 방법. 요건데. 자, 이게 가차를 돌리는 거예요. 점술표를 사용하여 당길 수 있는 가차는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마 목록은 계속 바뀌겠죠. 지금은 뭐, 각성 정보, 뭐, 이딴 거 나오는데. 규정 횟수만큼 점수를 빼면 대박의 확률이 상승한다. 점술 포인트 등 이른바 당 아이템의 출현율이 상승하고 낮은 레어리티 아이템이 라인업에서 제어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아, 50회에는 1회 무조건 확정적으로 대박이 나온다. 1회는 무조건 당길 수 있다, 무료로.
아, 이것도 확정 가챠가 있네. 어? 30번 하면 무조건 이걸 살수 있고, 이런 포인트가, 횟수 포인트가 있네요. 그죠? 보면 뭐, 무기도 있고, 원소 우호도 뭐 이런 거 있고. 오, 장팔사모랑 제주작이랑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정도래요. 그 정도 장팔사모, 제주작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좋은 거 준다. 요런 건 이제 이름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효과가 유니크한데 요거 사놔야겠는데 점술권을 미리미리 이게 매일 한도가 있잖아. 아니 이걸 왜 미리미리 팔고 있는 거야? 이게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벌써부터 팔고 있어? 자, 점술팩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대량으로 점술을 한다면 점술팩의 구입을 검토하자. 2,000행에 10장이라는데? 아, 또 이게 있네요. 매일 점술팩. 이게 이제 과금에 추가가 되겠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엔 추가가 되겠다.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 요거. 매일 팩에서, 점술팩까지 추가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손에 넣어두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러분, 당장 삽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요게 중요했네. 어? 점술권 사자. 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그게 없네? 한도가 없네? 한도가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돈 많은 거 요거. 한도가 없구나. 그럼 언제 사도 상관없는 거네. 한도가 없는 거죠? 7200. 한도가 없네. 그래서 지금도 팔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미리 사둘 필요 없겠습니다. 나중에 그 보호 소비 이벤트 때 저거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보혹 소비 때 씁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벤트까지 우리가 게임을 안 좋고 한다면, 아, 이거 확률도 나와 있네. 보자. 야, 이거. 이게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점수 상자. 이게 뭐냐면, 특정인 거예요. 1000개짜리. 우호도 1000개짜리. 1000개짜리 이제 골라서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뱀탄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왠지 0.4%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겁나 좋은, 아니면 겁나 희소한 무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 핵가금러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보시면은 고소, 주장, 주창, 정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호도 있는데, 얘네 세 개는 그대로 있어, 박스가. 근데 얘는 아예 우호도 자체도 없고, 그냥 박스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을 꽤 많이 해야지, 얘를 좀 성급을 올릴 수 있는, 고뱀타가 누굴까요? 요거, 잠깐, 알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아, 잠깐만. 아이템인가 보다. 고뱀타가 뭐야, 근데? 완제 아이템을 주나 본데? 아씨. 그 정도인가 보다. 그 정도. 아닌가? 손책이 나오는데? 뭘까요? 구글링 해볼까? 모르겠는데.
자, 기한 측량 10%로 3개. 이건 좀 의미 없다. 야, 요거, 한번더 뽑기 가능한 거네. 포인트 20개. 교류 포인트. 아, 이게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군요. 교류 갱신령 5개. 교류 갱신령 5개면 얼마지? 이게 지금 300원이었잖아. 일반 상점에서 이게 300원이었는데, 교류 갱신령은 얼마에 팔고 있죠? 돈으로 못 사나? 교류 갱신령? 오, 안 파네. 분단 포인트로만 파는 거구나. 아, 뭐,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유료 재화랑. 뭐가 유료 재화랑 좀 비교하기 좋을까요? 경험. 5억으로 파는 거좀 보면 알것 같은데. 자, 보자고. 비교해보자고. 경험서, 휴전서, 귀환측령, 이미 이전령. 뭐 없냐? 귀환측령. 한 개에 50원짜리. 아이고, 그럼 3개 나오면 손해인데? 그죠? 3개 나오면 손해야. 10% 확률로. 확률 업이 있다. 야, 이건 좀 과금러한테 괜찮겠는데요? 괜히 뭐 해봤자 헛물만 켤것 같아. 이거 뽑겠다고 하는 거는 좀 오바일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 명보. 그 정도, 아이템 한번 볼까요? 그 정도 이게 이제 고뱀타. 아까 그거죠? 자, 부대의 공격 지력 5% 증가. 이 부대에 걸리는 공격 상승, 지력 상승 효과량 3% 추가. 이 부대의 주장과 주장이 호상성의 부대로부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2배로. 야, 이거 좋은데? 아, 근데 6% 확률로. 이 기능을 가진 무장이 전법으로 부여하는 공격 상승 효과 시간을 4초 증가시켜 부여한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야, 이거 좋네. 어? 공격 상승 시간이 4초 증가된다는 건꽤 큰데? 지금 우리가 버프류가 보면은 길면 15초 이렇잖아요? 공격력 상승, 뭐가 있을까? 뭐, 관세 봅시다. 코체 기세. 이거 10초거든? 4초가 증가된다? 꽤 괜찮은데, 그냥? 이거 그냥 확률도 없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서. 야, 그 정도 너무 좋은데? 버프 왕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아, 괜찮습니다. 장팔사모 한번 볼까요? 회신발생률 5%. 무장 출전 시 호걸분전의 기술 업. 야, 호걸분전 조금 아쉬운데? 호걸은 나쁘지 않은데, 분전은 난좀 별로야. 분전은 이게 피가 빠진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장비가 아마 호걸분전 뭐 갖고 있겠죠? 회사 황금자. 환희 기술 1 증가된다는데. 환희가 뭔지 모르겠네. 강력, 오. 물리 데미지가 10% 증가. 야, 이거 좋은데? 부대의 기술, 강력. 이게 뭐 강자 아니면은 뭐 이런 거겠죠? 강력이 있나? 강력이, 알약문추가, 강력. 이건가 보다. 이거 좋은데? 강력 강자면? 화웅도 강력 강자 뭐 들고 있지 않나?
좋은데? 이거 좋습니다. 데미지가 10% 증가돼요. 거기다 좋은 점은 얘가 무기가 아니라는 점. 장신구 위치라서 상당히 이득일 것 같아요. 무기대로 끼고, 장신구는 또 장신구대로 낄수 있으니까. 야, 이거 점술 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과금러라면 이때 좀 투자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이 게임은 아이템이 좀 효과가 꽤나 많이 좋아서, 진짜 무장 하나 더 추가하는 느낌이잖아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데, 점술건 저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벤트가 시작했을 때 점술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처럼 미리 구매하실 필요 전혀 없겠고, 혹시라도 보혹 소비 이벤트가 이제 열린다. 그때 저거 사놓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혹을 쓸 데가 별로 없네. 저거 일단 쟁겨놓는 거죠. 그랬다가 쓰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